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제가 강사 일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. 아이들 가리키는 미술 강사를 한 10년 했어요. 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그만두면서 그 보험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교육 강사로 한 10년 정도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몸도 좀 아프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을 놓게 됐어요. 제가 기독교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장애인 교육 인식이나 그런 계열의 교육이나 실버님들 위한 게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강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. 작년부터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을 이제 또 공부하다 보니까 도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학벌도 뭐 그렇고 대학은 나왔지만 이제 전문대를 나왔고 미술 전공을 했어요. 또 나이도 많아요 지금. 제가 궁금한 거는 교회에서 장애인 성도들 찬양 인도 또 하시고 상담도 하신다고 하시네요. 17년 동안. 상담이면 어떤 거예요? 어떤 상담? 저희 아들도 장애가 있어요. 그래서 상급이라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거를 몸소 겪었었잖아요. 부모님 교육을 좀 했었어요. 계속. 부모 교육 쪽인데 특히 장애 아동 부모 교육. 그렇죠. 저는 딱 이것만 딱 들었을 때 강사님이 이런 거 강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떠오르는 분야가 있었어요. 일단은 미술 경력이 10년 있으시잖아요. 미술 학업 강사면은 미술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, 당연히. 강사님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, 그리고 주변에서 강사님한테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모들인데 특히 부모들 중에 어떤 분들이냐?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.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심리 치료 같은 거를 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치료 교육. 그 요새는 조금 더 좀 가볍게 아이들이 그림 같이 하고 부모들도 같이 참여하고 아니면 부모만 대상으로 하고 아이들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시면 장애 아동 부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막 드는데요. 그리고 일반적인 강사들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강의가 최고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충분히 컨텐츠가 너무 있다는 거죠. 더 나를 타겟이 명확하게 하고 내 상품을 만드셔야 돼요. 프로그램.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17년 동안 상담했고 장애인들 성도들 대상으로 뭐 했고 그런 기록들 있죠. 사진으로 최대한 갖고 오셔가지고 어떻게든 최대한 갖고 오셔서 내가 그걸 했다는 거를 제안서에 만드셔야 돼요. 그 브로셔 같은 거, PPT 같은 거. 그리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. 저는 이런 경험을 했고요.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강의가 많은 사람입니다. 이거를 강사님이 어필을 하셔야 돼요.